안녕하세요. 다이코였습니다. 중부지방에 밤에요. 엄청 눈이 왔어요. 어우, 세상에. 전국적으로 다 왔나요? 어제 오후에는 진눈깨비가 왔어요. 밤사이에 두 번을 내다봤는데요. 이렇게 눈이 와서 쌓였어요.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왔나 봐요. 동해에는 뭐 70cm 이상이 와가지고 산간에는 거의 뭐 고립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온 세상이 하얗게 됐습니다요. 수국들입니다. 제가 이거 안에 있다가 국화요. 날씨가 요즘 따뜻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이거. 여태 하우스에 있다가요. 너무 복잡해갖고. 요게 초록초록 했었거든요. 국화.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개를 내놨는데요. 아, 이렇게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일부 나무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그, 눈은 왔지만요. 온도는 영하 2, 3도예요. 그렇게 춥진 않아요. 감자 난초, 뭐, 새우 난초, 그 다음에 찔레 있죠? 이런 것들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봄에 노지에 심을 거, 포트로 그대로 둔 것들 있잖아요. 월동이 되는 거. 이런 것도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 이거 괜찮을런지 모르겠어요. 들여놓지를 못했거든요.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온도가 그렇게 추운 게 아니에요. 요렇게 지금 눈이 쌓여는 있지만, 더 이상 안 내려가거든요. 영하로. 2도, 영하 2도, 3도, 요 정도예요. 아주 눈 구경 시원합니다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앞에 배드민턴장도 여러 분이 나오셔가지고, 눈 치우고요. 우리 남편도 지금 집 앞에 눈 치웁니다.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요? 엄청 많이 와서 이렇게 쌓였네요. 동해에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강원도 묵호에 산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면은 눈이 한 1m가량 오면은요.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옆집에 다닐 때 굴을 파서 이렇게 다닌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아유, 무슨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눈 위에다가 눈을 이렇게 그 퍼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퍼 얹으면 그게 얼어가지고 눈 동굴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으로 옆집에 이렇게 다니고 한 기억이 납니다요. 정말이었어요. 밖에는 눈 세상이지만 안에는 꽃 세상입니다. 난로를 켜놨어요. 어제 날씨가 좀 안 좋아서. 위에 한번 보실래요? 따뜻한 데는 눈이 다 녹아서 내려갔어요. 이쪽에는 난로가 멀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눈이 위에 쌓였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지금 현재. 이쪽에는 그래서 추위 타는 괜찮은 식물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있답니다요. 꽃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요런 거는 유럽 물망초, 이메리스, 시즈앵초, 그 다음에 또 요렇게 프릴시클라멘, 후쿠시아. 자, 요거 궁금해 하시던데요. 이거 파란 거. 요거 저기. 향기 부추, 향기 벌꽃. 잎만 무성했어요, 저. 얼마나 무성했냐면, 한참 무성해가지고, 이거를, 잘라내기도 했어요. 일부. 그랬는데, 요즘 이제 요렇게 꽃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기다려보세요. 기다리시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하얀색 너도부추예요. 이게 너도부추가 제가 네 가지를 다 키워봤는데요. 확실히 하얀색이 강합니다요. 이거 하얀색만 지금 3년 차로 이렇게 목대가 줄기처럼 이렇게 돼갖고 잘 자라고 있어요. 다른 거는 여름에 비 관리가 안 되니까 여름에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히아신스가 햇볕 좀 받으라고 여기 5단짜리 선반요. 제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더니
슝 하고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어요. 확실히 온도도 좀 중요하지만 햇볕이 이렇게 있는 곳에 올라와야지 이렇게 꽃대가 올라옵니다요. 슝 하고 올라왔죠. 아부틸론이고요. 아, 박하장이 이렇게 꽃이 다 피었는데 이제 좀 지네요. 하우스가요, 멀리 이렇게 됐죠. 한 3분의 2 정도만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 네팔 요정 있는데 있죠. 원래는 하우스가 거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한 3m, 4m 정도 다시 이렇게 좀 늘렸어요, 작년에. 그래서 지금은 총 길이가 한 12m 정도 됩니다. 쫙 끝까지요. 신라예요. 햇볕이 여기 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올라오다가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안 피어가지고 다시 햇볕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멈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햇볕 위로 이렇게 다시 올라왔답니다. 햇볕이 조금 들어와야지 피는 구근들이 있어요. 매화황연입니다. 요건 조금 좀 묵은 주예요. 저번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잎이 없고 요 구근만 딸랑 있어서 눈 고근만 있어가지고 이랬는데 이게 이래봐도 한 3년 차 됩니다요. 꽃은 이제 요렇게 피네요. 올해 새로 들어온 요게 매화황연인데 원래 매화황연이 요렇게 피어야 되거든요. 아직 덜 피어서 그런지 돌연변이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참 이거 제일 처음에 얘도 저렇게 피었거든요. 요거 매화황연이요. 올해 지금 요렇게 해서 돌연변이로 피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요. 자, 시클라멘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탈탈 털고서 분갈이를 했는데 하우스님처럼 똑같이 분갈이 했고 했는데 베란다에 있고 이러는데 처진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그늘에 두세요. 그리고 9도에서 10몇 도 이렇게 온도계가 나온다 그러는데요. 만약에 처지면 5도 정도로 이렇게 좀 더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잘 자랍니다. 요거는 한 3도만 안 내려가면 괜찮아요. 전혀 이렇게 안 터질 텐데 요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 요 곰팡이가 피었네요. 요렇게 보세요. 시클라면은 요렇게 곰팡이가 피어요. 요렇게 곰팡이가 피면 구근이 썩어요. 안 보는 사이에. 그래가지고서 이게 구근이 축 쳐져서 보면 하면 구근이 썩어 있거든요. 자, 요렇게 된데 약을 쳐주셔야 돼요. 곰팡이가 잘 핍니다. 이렇게요. 자, 약을 칠 때 S를 칩니다. 저는 요거 한 방에 S나 보르도를 치시는데요. 자, S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10번 정도 뺑 돌리 치셔야 돼요. 이쪽 부분만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치셔야 돼요. 자, 요 정도 치면은 요게 없어지더라고요. 자, 처진다고 하시는 분. 구근을 절반 이상을 이렇게 위로 내야 돼요. 구근이 쑥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시클라멘은 구근을 나오게 심어야 돼요. 이렇게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심어야 되고요. 이게 물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물을 좋아해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면간수 통에 나오는 거예요. 물을 항상 여기다 부어놓으라고. 화분에 심을 때도 물을 많이 주는데 화분에서도 저면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구근에 물을 닿는 걸 싫어해서 그래요.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 통풍이 안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곰팡이 세균이 쓸어요. 얘가. 그래서 그렇습니다요. 그래서 관리를 이렇게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이 시클라멘이 잘 되게 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죠? 잎이 많으면 잎을 따줘야 돼요. 너무 많이 잎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매해 오셔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잘 이렇게 집안의 환경에 적응을 시켰다가 잎을 다 빼세요. 떼고 균제 아니면 한 방에 S, 보로드 이런 거를 치세요.
쳐가지고서 얘가 잘 요렇게 활착이 된 다음에 일주일 지나서 이거를 분갈이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또 새로 나오는 게 있으니까 구매하셨나 봐요.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 이렇게 복잡해서 안에 곰팡이가 쓸어요. 그래서 한 열흘에 한 번씩,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방에 S 같은 거를 쳐주면 괜찮아요. 보통 보면 균킬이나 충킬이나 가격이 똑같잖아요. 원래는 이 한 방에가 자재가 천연에 와서 그런 것보다 원 단가가 비싼 거예요. 그렇지만 사장님, 판매하는 그 사장님들께서 가격을 똑같이 해고 주고 계시잖아요. 인체나 이런데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만지기도 합니다. 요렇게 해서.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관리 잘 하셔요. 히어 유거요. 잘 피고 있죠? 저는 뭐 요즘 뭐 작년에 키우던 것까지 꽃이 피어서 낮에는 아주 노랗게 이렇게 핍니다. 숙근 가자니아인데요. 이거 노지에서 월동이 됐다 안 됐다 찬반이 참 많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는 이렇게 비닐로 쐬어가지고 월동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가랑잎하고 이렇게 해서 보온을 해서 했다고 하시는 분 계시고 대전에서 안 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많습니다 요즘이요. 그러니까 노지에 심으실 때 만약에 심으셔가지고 저기 하시는 분은 보온을 좀 잘해주시기 바랄게요. 알바핑크가 제가 요거 키아네라 알바핑크가 꽃이 이제 곧 필 것 같습니다. 세 개밖에 이렇게 없어요. 작년에 거예요. 이 작년에 엄청 비쌌어요. 이건 12,000원짜리예요. 작년에 이렇게 세 개 심어놓은 건데. 올해 요게 세 개가 24,000원 하더라고요. 이게 묵어야지 이렇게 굵어져요. 대가. 자, 이렇게 돼 갖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세 개를 가지고 와서 합식을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랑초인데 요건 엘리자베스 사랑초인데요. 이거 낮에 굉장히 요즘 예쁘게 피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청아 제비꽃. 많이 요즘 피고 있죠? 크리스마스 로즈가요. 정말 이쁘게 핍니다. 이거 좀 보세요. 진한 색. 녹화도 하나 있었거든요. 녹화. 요게 녹화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은 거의 네 가지 색인데 아주 그냥 큰 데다 합식을 해놓으니까 이쁩니다. 네팔 요정이고요. 웅간초요. 아, 요거 웅간초. 제가 그 분갈이 할 때 조금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하초 관리할 때 운간초 다시 한번 상세히 저기를 해드려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심어놨는데 이렇게 활착이 잘 되죠? 여름만 아니면 운간초 정말 잘 자라요. 까탈스러운 게 여름에 물러서 가버려서 까탈스럽지 평소에 키우는 거는 뭐 너무나 쉽게 잘 자랍니다. 이거 시간 내서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솔채. 요즘은 솔채가요. 꽃몽울이 요렇게 맺은 상태로 갑니다. 요렇게 개화가 다 된 거는 또 품절이더라고요. 다 보내드리고. 자, 요렇게 핍니다. 그런데 여름에 봄에 요렇게 피는 솔채보다 엄청 예쁜데요. 요 솔채는 지금 이렇게 피고요. 나면은 아주 계속 개화가 오래된대요. 요렇게 지금 키워보신 분들이. 저는 요맘때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그 한창 나올 때 있죠. 밖에 씨 받아서 자연의 노지 나올 때 그때만 키워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하우스님 솔채가 지금 이렇게 키우면은 그때까지 계속 핀답니다. 새순이 올라와가지고 또 꽃망울이 맺혀서 피고 피고 이래가지고 솔채를 거실에서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키우면 꽃을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란 가재발이요. 노란 가재발이 옛날 거보다는요 좀 진합니다요. 제가 요렇게 하나 딱 피었어요. 이제 옛날에 거는 그냥 색상이 흐리멍텅 했는데요. 요거는 그나마 조금 좀 진합니다. 요게 없어요. 다 품절이고요. 꽃향기 야생화에 네다섯 개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있는지. 가격을 2만원인데 15,000원 요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팬심이 캄파눌라요. 자, 캄파눌라들은 지금 이게 건드리면은 꽃이 화려하게 못 봐요. 작년에도 이렇게 씻어서도 해드려보고 했는데 구매하시면 연탄가리로요. 그냥 해서 꽃을 보세요. 그리고 한 4월쯤 싹 씻어서 분갈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밖에 저렇게 눈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온도 관리도 안 되고 싹 씻어서 하는 거는요 앵초만 가능해요. 앵초, 시클라멘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요. 근데
제가 분갈이 해서 그냥 합니다 하는 거는 좀 그냥 좀 해주세요. 다 털고 분갈이 해가지고 꽃도 못 보고 빚을 기른다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마음이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요. 자, 그래서 제가 새로 나오는 그 꽃들은 많이 갖다가 언박싱을 해드리잖아요. 키우기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조금 좀, 따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오폴드, 요 12,000원짜리 엄청 예쁘게 피고 있어요. 네팔요정, 8,000원짜리입니다. 더러는요, 흙이 좋아가지고 연탄갈이를 해도 다시 분갈이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장이 또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똑같은 요거를 가지고 오면 같은 농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농장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갈이 할때그 흙을 잘 보시고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자, 요거는 피나타 보로니아. 요거 유나예요. 유나. 색깔이 약간 좀 진한 거. 18,000원짜리. 백서향입니다. 천리향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백색이에요. 향기 너무 좋습니다요. 상큼한 레몬향이 납니다. 쌀이류가요. 엄청 늦게 핍니다. 아주 뭐 보라살이는 아직 이러고 있고요. 온도도 안 맞고 해서 그런지 이렇게 하고 자라고 있고요. 아, 블루 초연초가 조금 더 피었는데요. 한번 보세요. 아주 이것도 피면 아주 장관이겠죠? 요거요, 14,000원짜리잖아요. 이거는 사시면은요, 구매하시면, 제가 이거 영상이 있어요. 초연초 분갈이 이렇게 하시면, 이게 그 영상에 요거 찾아서 보실 수 있는 분은 좀잘 찾아서 보세요. 이게 털다 보면 안에 지피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지피가 조금만 남겨놓고 이걸 거의 다 털고 분갈이 한 거예요. 이렇게 씻어가지고. 하나도 몸살 안 하고 요렇게 잘 됐어요. 잘 크고 있죠? 그 영상을 한번 찾아서 요렇게 해보시고요. 온도만 맞으면 맞춰주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잘 자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작년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이런 거 분갈이 한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거를 한두 편이나 이렇게 참고를 해서 보세요. 비슷하지만 또 나름대로 또 요쪽 영상에서 볼수 없는 게 저쪽 영상에서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 이렇게 참고하셔서 분갈이 잘 해보시고요. 요거는 크림벨 카랑코예요. 자, 요렇게 해서. 거의 다 털고 이렇게 분갈이 했는데요. 처음 물줄때 6일 만에 줬어요. 분갈이 해갖고 바로 물 하나도 안 주고요. 6일 만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입장이 두툼해가지고요. 그렇게 줘도 물 저기 하지 않고 잘 이렇게 자랍니다. 요거는 대만 사계, 꽁다리인데요. 제가 이게 한꽃핀 지가 한두달 정도 됐어요. 색감이 이렇게. 많이 깔끔 저기 저 핑크가 많진 않아요. 근데 몇 가닥 잘라냈어요. 이렇게 묵어야지만 꽃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요. 올해 이제 그 수입 들어온 거 2만 원짜리 있죠. 그거는 꽃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꽃도 작아요. 요거 절반만 해요. 이렇게 묵은 주가 돼야지만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거를 분갈이 영상을 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제가 여기 있어가지고서요. 아, 요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조금 좀 뭐라고 받아 보시면 한 포트는 좀 양이 그래요. 요런 건 작년에 3만 원씩 가던 거예요. 요렇게. 근데 요거는 벌써 하면 오늘 3년 차고 요건 2년 차예요. 이게 두 폭이 심어진 게 양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것도 빨리빨리 막 번식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앵초는요, 항상 이렇게 많이 올려드렸죠? 요것만 이렇게 주의해서 근상으로 올려 심으면 잘 자랍니다. 요 앵초 다 모였어요. 요거 심산, 요거 핑크, 요거 버터컵. 저도 요만큼 지금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라이블리 라일락. 이게 하도 안 올라와가지고 얘를 하나 가지고 와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이게 블루,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얘 보졸레. 이렇게 많이 피고 있고요. 요거 핑크 아이스. 자, 요거 핑크 아이스는 요거는 제가 키우던 거예요. 올해 핑크 아이스는 안 들여왔어요. 있어서. 그 다음에 요건 발렌타인. 요거는 오션 블루입니다. 요거 오션 블루. 요렇게 되어 있고요.
무늬 처녀 치마가 거금으로 된 아이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꽃을 피려고 해서 아래 뒷방에서 이렇게 메인 자리로 올라왔어요. 요거 피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란 구매하시면은요, 그대로 연탄갈이 하세요. 이게 꽃 피고 난 다음에 흔들어야 됩니다요. 한 번은 흔들어야 돼요, 그 흙에서. 근데 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흔들어서 다시 앉힙니다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제가 한 포트 있는데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자, 요거는 핑크. 색 부추 향기 별꽃이에요. 오늘은 조금 좀 아직 잎을 딱 다물고 있네요. 자, 요거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것도 그냥 연탄갈이입니다. 요거요. 버뮤다로즈. 자, 요런 것도요. 살짝만 털었어요. 요거 복주머니. 계속 이렇게 자라면 이쁩니다. 자, 복주머니가 나중에 여기에 상면으로 물을 주다 보면 이렇게 꽃이 좀 지저분해져요. 이렇게. 이렇게 지저분해지면은요, 따세요. 요걸, 요렇게. 안에요, 무수히 달려 있어요. 이렇게. 계속 올라옵니다. 너무 재미있는 꽃이에요, 이거. 제가 작년에 키워보니까요. 엄청 재미있어요. 여기 새순 나오죠? 요런 데다 생깁니다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해주고, 잎이 너무 크죠?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 말고, 안쪽에 잎이 너무 큰 거는 좀잘 나가면서 키우셔야 돼요. 요거 복주머니요. 그리고 구근류들 구매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요거는 미니 요거 겹수선화예요. 자, 요렇게 생겼고요. 요건 향이 없어요. 향이 있는 건 얘예요, 얘야. 향수선화라고 하는 거요. 개화가 한달 정도 갑니다. 이런 수선화과들은 보통 한 보름 가는데, 그래도 오래 갑니다요. 이거 이제 요렇게 지죠? 지면은 요렇게 이제 따주시면 되는데요. 개화가 이렇게 오래되면서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요. 자, 요런 거는 구매해 오셔가지고요. 꽃을 일단 보시고, 연탄가리로 꽃을 보세요. 그리고 구근을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 계시죠?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흙에다가 마사를 많이 섞어가지고 심으시면 돼요. 근데 거기 심으실 때 구근이 묻혀야 돼요. 그냥 이렇게 여기 이렇게 심을 때는 구근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여서 있는데, 노지에서는 이게 월동을 시키려면은 묻어야 됩니다. 이렇게 묻어가지고 배수 잘 되는 양지 쪽 비탈에다 심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노지에 심으시는 분들은 심으세요. 자, 요거는 파피오 난입니다. 너무 신통방통해요. 피어가지고 지금 한 달이 넘게 이렇게 피어 있고요. 자, 엔젤 카랑코에 구매하시는 분 계시죠? 아주 뭐 너무 이쁘죠? 자, 한번 보세요. 한 작년에 거예요. 이렇게 빨갛게 되려면요, 조금 묵어야 되고요. 햇볕을 많이 쐬야지 이렇게 밝게 나와요. 바로 첫 해에는 이렇게 밝게 되질 않더라고요. 약간 좀 핑크가 있어요. 근데 묵으면 이렇게 밝게 돼요. 요거 한세 포트 정도 돼요. 되는 양이에요. 그대로 연탄가리로 하세요. 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거 한두달 정도 피어 있어요. 이런 상태로. 굉장히 오래 되는데, 만약에 흙을 털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꽃을 그렇게 오래 길게 못 봐요. 일단 연탄가리로 요렇게 분갈이 하셨다가 나중에 깔끔하게 씻어서 하면 돼요. 제가 저기 크림벨 얼마 전에 그 영상 올라갔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요걸 있어가지고 지금 안 데리고 오는데, 구매하신 분이 씻어서 할까요? 이렇게 몇 분이서 하면 벌써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냥 연탄가리로 요렇게 하실게요. 스트렙토카르푸스도요. 지금 3월 달에 꽃샘추위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오면은 그대로 그 포트에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연탄가리를 해서 이렇게 해셔야 돼요. 저번에 하나 한거 이렇게 씻어서 한거 활착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활착을 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이것 좀 보세요. 이거 그대로 했는데도 바깥에 거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난로를 이렇게 또 켜고 있잖아요. 얘가 뜨거워가지고 약간 좀 데쳐진 것처럼 이렇게 돼서 여기 좀 두세 개 잘라냈어요. 이쪽 반대편은 괜찮은데 이쪽에 난로 쪽으로 이렇게 난 아이가 뜨거워갖고 익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보세요. 이렇게 마르면서. 여기 난로 이렇게 뜨거워가지고요. 얘가 이렇게 예민해요.
여기건 괜찮아요. 조금 멀어서 또 요건 괜찮은데 바로 옆에 요걸 요렇게 놔뒀었는데요. 요런 식으로 놔뒀는데 난로가 너무 뜨거웠던가 봐요. 뒤쪽은 괜찮은데 요쪽이 요렇게 돼 있어요. 물을 줘도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뜨거워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관리가 잘 되면 괜찮아요. 요거 살살 디젤 다 씻어서 했잖아요. 씻어서 했더니 요 활착은 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요번에 세 개를 선물을 받아왔어요. 의정부 들꽃에서. 그거 언박싱 하면서 제가 영상을 그 분갈이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 좀 보시고 하셔요. 좀 비싼 건데 요거 사셔가지고 자꾸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분갈이도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제 새로 구매하신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이거 오브콘이야, 앵초. 싹 씻어서 했는데 어때요? 앵초는 깔끔하게 씻고 해도 이렇게 활짝이 달대요. 오늘 이틀째예요. 그리고 요거 미니 아이리스 물어보시는데요. 이거 판매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처음처럼 해서 그때 구근을 팔은 거예요. 가을에. 근데 이제 요거 몇 포트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 노랭이. 제가 한 10포트도 안 되는 거 보고 왔어요. 여기 한 포트 요렇게 담은 거요. 그래서 혹시 문의를 해보세요. 요거는요. 자, 그리고 어저께 요 동백 키우기 영상을 조금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잎눈 제거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 잎눈을 지금 다 따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질문하신 분 계시는데, 그럼 하우스님 잎눈을 알아 있는 것도 다 땁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잎눈을 다 따는 게 아니고요. 꽃이 피고 있잖아요. 요렇게 꽃이 피고 있는 거에 것만 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것만. 자, 요렇게 따버립니다. 요거 왜 그럴까요? 영양을 여기에서 나눠 먹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 잎눈이 자라게 되잖아요. 그럼 영양을 이렇게 뺏기니까 얘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꽃이 있는데 그만 따주세요. 잎눈요. 그 잎눈이 자라야 봄에 거기 자란 잎눈에서 이파리 거기에서 꽃눈이 생깁니다요. 그렇지만 밑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 있죠. 이런 거는 그냥 따시면 안 돼요. 그냥 두셔야 됩니다. 맨 끝에 거, 요게 꽃머리랑 같이 있는 것만 따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간 많이 길어졌어요. 아유, 핑크 단사 많이 자랐어요. 여기 좀 보세요. 꽃이 이제 완전히 필려나 봐요. 자, 오늘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육하우스입니다.